오늘 증시의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점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강보합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강보합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뉴욕 시장이 좀 빠진 게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강보합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은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기관의 유입세 대부분의 종목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래도 지수는 잘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고 개인들은 오랜만에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일단 시장 자체는 강보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만 좀 상승 국면이 있다. 지금은 이제 섹터 중심의 순환매 장세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장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은 약간은 조금은 좀 강하게 가지 않고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이런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만 개별 장세로 움직이는 장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는데요. 이 모습도 2차 전지 쪽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되 셀업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3사라고 불리는 셀업체의 흐름보다는 소재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뭐 어제가 최근 같은 경우에 LNF가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요. 뭐 선보 그리고 일부 종목들 위주로 좀 장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의 증설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는 또 이제 엔터 섹터에서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엔터 종목 역시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2분기 호실적 여기에다가 엔터 종목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라든지 여기에 지금 이제 온라인 실적에다가 오프라인 실적까지 더해져서 하반기에는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엔터 종목은 지금 계속 가는 종목은 지금 더 많이 간다. 상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공모 상장된 이후로 신규 상장된 이후로 공모가 11,000원에서 거의 뭐 6배, 7배에 오르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종목, 일부 종목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어제까지 수요 예측이 있었던 신규 상장 예정 종목이 있는데요. 맥스트란 종목입니다. 맥스트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신규 상장 공모 청약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심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단에 말씀하신 산소배출권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친환경 기업인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시세는 착신했지만 이 단기 시세가 좀 끝나더라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계열사로서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전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